네,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3년 일했는데 이렇게 선택됐습니다. 자, 현재 지금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종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롯데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그 이인원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인가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입니다. 한 야산에 있는 나무에서 이 부회장의 목을 그 스카프와 넥타이로 목을 매서 숨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저녁에 집안을 출발했고요. 오늘 아침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성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자택이 있군요. 저녁 9시쯤에 외출을 했는데 하루 밤이 지난 겁니다. 네. 네, 어젯밤 9시 정도에 그 경비원과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어젯밤 네. 9시 정도에 경비원과도 그 간단한 농담을 나눴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서종면 한 호텔 뒤에 있는 산책로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산책로에서 한 30m에서 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네. 이전 이 부회장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차량 발견되고 40m 떨어진 곳, 이 산책로 입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롯데그룹 총수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인원 부회장도 곧 소환돼서 조사받을 예정이었잖아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면서 매우 상황은 달라지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인원 회장 곧 출두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로 검찰의 질문이 이렇게 모아질 것으로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이 현재 맡고 있는 직함이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장입니다. 네. 네, 그룹의 80개가 넘는 그룹의 계열사를 총괄하고 전략도 짜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수사 여기에서 깊숙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자녀들에게 그 일본의 롯데홀딩스에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진 정황을 잡고 검찰이 조사 중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그룹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자금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서미경 씨와 그 딸에게 증여할 때 그 탈세 의혹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구장차장, 일단은 네. 유서가 발견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A4용지 4장의 그 유서가 이 자동차에서 네.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롯데그룹에 이 비자금은 없다. 하나. 어려운 시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그 유서를 작성을 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작성을 한 건데요. 네. 앓고 있던 지병을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힘들었을 텐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이제 뭐 재판하실 때 여러 가지 형사사건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심경에서 보통 이런 유서를 남기게 되는 겁니까? 정상의 경우에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는 네. 더 이상 뭐 그 원하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만을 적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자살 직전에 사망하기 직전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네. 보통 신빙성을 많이 둡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인원 그 부회장의 그 유서를 보면요. 네. 비자금 절대 없다.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 또 하나. 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요거는 지금 그 롯데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죠. 그 싸움에서 이 네. 이인원 씨가 신동빈 회장의 사람이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비자금을 다 어떤 뭐 좋은 목적이 나쁜 목적 가지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이 비자금 문제로 이게 드러나면 신동빈 회장이 어떤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저 말씀을 적은 것은 어떤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어떤 신동빈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내가 그룹의 모든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하겠다. 네. 신동빈 회장은 좀 놔주라. 네. 이런 취지가 아닌가로 추측됩니다. 네. 네. 이제 변사 사건이 생기면은 경찰은 수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자타살 여부를 가리는데요. 타살되는 사람이 유서를 쓰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물론 이제 유서를 쓰게 한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유서가 있으면 자살로 보는데 유서에도 본인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들어갈 수 있고 순수한 마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자타살 부분을 가릴 때 목을 매서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목을 매게 되면은 네. 이 나무에 묶은 쪽이 뜹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세큰이 안 나오게 되는데 네. 누군가가 타살로 목을 완전히 조르면은 1주 세큰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숨진 그 시신에서 1주 세큰이 나오면 일단 타살로 의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가 떠 있어서 여기에 세큰이 없으면은 네. 끈이 들어간 흔적이 없으면 자살로 보는데 아마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자살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식 기업 문화가 이제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 수사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그룹이나 총수에 대한 부담 역시 그런 것이 좀 감안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네. 롯데 그룹이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오래 생활했고 그 자녀들인 신동주, 신동빈 두 분만 봐도 사실 한국말을 거의 못할 정도였죠, 한 분은. 네. 그런 걸 봐서 일본에 바로 그런 문화가 기업이나 어떤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주군을 위해서는 주군 모시는 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 이게 일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문화로도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화도 맞죠. 네. 하미가제 비슷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신격호 회장이 평소에도 네. 아마 그 기업의 임원들에게 임원들은 우리 그룹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해야 된다. 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게 이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롯데그룹에서 이제 43년간 일하면서 맨 밑에서 최고위층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인원 회장을 잘 아는 미술관 관장 인터뷰가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아마 자기 본부를 아마 전관을 썼을 거예요. 사람의 예의가 바르고 아주 겸손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롯데 부회장인 줄 몰라서 말했죠. 이 사람도 말을 애끼는 스타일이에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대답 안 하고 사표를 자기도 좋지 않아도 내는 수준이 안 됐다.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해서 40년이 넘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자기 분신 같은 회사였어요. 자, 유정 기자, 1973년 롯데 입사했으니까 정말 43년간 그야말로 모든 삶을 던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말 그래도 롯데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73년도에 입사해서 97년도에 부사장급으로 롯데쇼핑 대표에 오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동안 사장, 네. 부사장 등의 직함을 받으며 롯데그룹의 핵심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요, 그룹의 네. 컨트롤타워죠. 정책본부 사장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는 굉장히 핵심 키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 직함을 롯데에서는 오너 일가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달았을 정도로 오너가 일가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한번 의심이 나면 끝까지 파헤치는 철저함, 뭐 현장 점검 불시하면서 굉장히 조직을 장악하면서 일했던 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으로 지킨다. 글쎄요, 롯데에서 계속 머무렀던 분들 얘기를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윤원 부회장이 과거 했던 말씀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및 미주 시장의 정보를 결합하여 디자인, 생산 그리고 판매 전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브랜드로서 한국에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관련해갖고 지금 다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까? 자, 일단 신격호 회장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롯데를 현재 이끌고 있는데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롯데그룹에서는 매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던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현재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애통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현재 이 부회장의 장례식을 롯데그룹장으로 5일 동안 치를 예정이며 현대아산병원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용산구에 사시지만 이제 경기도 양평 지역, 이제 은퇴 후에 이 지역에 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주 이곳을 들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일 미술관장과 여러 가지 교류를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조금 추가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여길 좋아해서 수시로 그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부인 태우고 자주 왔거든. 지금 롯데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부터 못 왔다고. 은퇴하면 여기 내려와 살려고는 했지. 조그맣게 사서 한 40평짜리 집을 줘서 부인이 뭐 거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집도 단층집으로 설계를 했더라고. 통화가 안 돼. 네?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좀 수풀 받은 것 같아. 자, 이제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 이제 현재 롯데그룹 회장 일가를 향한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롯데는 이 세 경영인을 통해서 통제가 되어왔던 곳이죠. 유정 기자, 어떤 예,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롯데그룹은 이인원 부회장을 필두로 그 네. 아래 신동빈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맡고 있는 황갑규 사장이 있습니다. 운영실장을 네. 해서 그룹 안살림을 주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네. 소진재 사장이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아서 신동빈 회장의 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상차장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한 중간에 이제 소환을 임박되고 원래 오늘 아침에 출두했어야 되는 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네, 수사는 많이 늦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검찰에서는 조금 네. 수사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황갑규 사장의 경우에는 어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지금 24시간째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1995년부터 롯데건설이 이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비자금을 꾸준히 만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비자금의 규모와 어떤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좀 파악했다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황갑규 사장이 운영실장으로 실무를 책임졌다라면 그걸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이인자가 이인원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소환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살했기 때문에 네. 수사에는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관계,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검찰 관계자 말로는 네.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검찰 수사에 큰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약간 저게 의문이 가는 게 네. 황갑규 사장이 지금 뭐 23시간인지 거의 뭐 네. 하루에 종일 지금 그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 말은 있죠. 황갑규 사장이 계속 부인 뭐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는데 네. 결국은 그 문제가 결국 황갑규 사장이라든가 네. 롯데그룹 측 실세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지금 혐의를 입증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요 네. 피의자들이 부인 잘 못합니다. 이거 봐라. 네. 그런데 23시간, 24시간 조사를 계속했다는 것은 네. 물증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인원 부회장이 사망함으로써 네. 진술을 더 이상 얻어낼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자신을 보이고 있는 말을 하지만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결국은 이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차질을 네. 빚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전망을 하시군요. 네. 일단 검찰은 물적 증거 많이 확보됐다고 얘기하지만요. 네, 황갑규 롯데 사장 어제 이제 출두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이제 청사 앞에서 비자금 조성 관련된 얘기를 많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역시 부인했겠죠. 보겠습니다. 정책본부 비자금 조성 신동빈 회장 지시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요. 1995년부터 역사와 전통에 따라 롯데는 비자금을 계속 조성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서를 좀 잡긴 잡은 것 같은데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아직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검찰로서는 있죠. 네. 롯데 비자금이란 게 지금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뭐 어느 재벌이나 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에 의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그걸 누가 했냐가 지금 검찰로서는 궁금한 것이죠. 네. 지금 신동빈 회장이 했다고 나와야지 검찰로서는 큰 월척을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에 그 밑에 그 저게 뭐 황갑규 씨라든가 네. 그다음 뭐 돌아가신 이인원 씨가 했다. 그러면 네. 이게 수사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원래 재벌 그룹을 수사하면 오너를 이렇게 형사처벌시켜야지 네. 아 수사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수사가 돼버리면 이인원 씨 돌아가시고 그러면 황갑규 이인원 아까 소진생가요? 네. 그분들이 횡령했다는 말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분들은 내가 그 저기 떠안고 가겠다 그러면요. 네. 검찰로서는 만약 그렇게 쭉
그게 진술한다면 네. 신동빈 회장한테 칼끝을 겨누기가 네. 아주 어렵게 되죠. 그러면 수사의 어떤 성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검찰에서 곤혹스러울 것이다. 일단 롯데그룹의 비자금이 큰 한 줄기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수사의 초점은 자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부인에 해당되는 서미경 씨와 그 딸 신유미 씨에 대한 겁니다. 6천억 원 정도와 증여되는 과정에 세금 문제가 관련됐다는 게 현재까지의 거론되고 있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그 지분을 네. 서미경 씨와 딸인 신유미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네.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요. 신유미 씨는 그동안 롯데호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살인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적이 없죠? 네, 맞습니다.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서미경 씨와 딸인 신유미 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위해 통보는 됐고 아직 소환 뭐 응하지 않아서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출두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윤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런 이 절차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 수사라는 것이 이제 한 두 달쯤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호흡이 조금 더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구장 차장. 그런데요. 네. 그동안 역대 그 기업인 수사라는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이럴 거야 라고 반응이 나올 법도 하긴 한데 대체로 어떤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 이제 검찰에서 그 뭐 사실이 밝혀질 것을 이제 두려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토로하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그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로 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자살한 일이 있고요. 네. 또 12년 전인 그 2004년에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경평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네.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었던 정몽원 회장이 네.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네. 자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로서는 큰 숙제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게 검찰의 수사가 네.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요. 네. 이런 큰 언론에 막 나는 네. 큰 수사를 할 때 네. 만일 그 담당 검사가 결과물을 못 내놓으면은 네. 언론에서 비난받죠. 왜 그렇게 별 것도 없으면서 호들갑을 떨었냐. 로비 받고 봐준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뭐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 검사의 상급자한테 또 질책을 받을 수 있죠. 네. 검찰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떤 큰 기업을 수사할 때 결과물을 못 내놓으면 그 검사의 네. 무능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검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쉽게 하는 말 전방위적 수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나쁜 말로 바꾸면 무차별적인 수사라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수사라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무혐의로 해버리면요. 네. 또 언론이 온갖 비난하고 그다음 이렇게 질책이 쏟아 지니까 네. 뭘 하나라도 걸어야지 네. 아 수사 제대로 했구나 이 소리가 나오니까 이 계좌 추적을 뭐 아들의 네. 뭐 손자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뭐 한 가지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인원 부회장도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아니까 네. 자기가 아무리 그 신동빈 네. 회장을 감싸주려 해도 네. 결국은 검찰에서 뭔가를 갖다가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쏟아진다. 23시간, 24시간 그 좁은 방에 그 데려다 놓고 온갖 그 저게 신문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본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별건으로 가는 거죠. 별건 수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횡령과 배임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따지는 건데 별건 수사는 이 개인의 어떤 그 뭐 금융 거래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개인적인 어떤 약점을 잡아서 좀 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에도 잘못되면 이인원 부회장의 개인적인 롯데돈 횡령 큰 네. 돈을 만지다 보면 또 그렇게 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다는 네.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이인원 그 부회장으로서는 엄청난 이때까지 롯데그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했는데 네. 만일에 그게 검찰 수사 결과 나온다면 네. 본인의 그 불명예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아직 뭐 확인된 건 그렇죠. 없습니다만 흔히들 예.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자백만 해준다면 완벽하게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자백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다른 걸 잡아서 이거 봐줄 테니 이거 진술하라. 이거 예전에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많이 횡행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런 경우도 제가 변호하면서 꽤 봤고요. 네. 자, 일단 검찰은 수사 기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검찰 총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별건 수사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그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여성한 변호사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롯데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리 보겠습니다.